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와인미라클 진행자 경태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미모의 게스트를 모시게 됐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와인 초보자인데, 초보자의 대표로서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오늘 스파클링 와인 하나를 마실 건데요. 네. 요즘 이제 스파클링 와인 특집 또는 화이트 와인 여름이니까 더워졌으니까 이제 요런 시원한 와인을 특집으로 마실 건데 일단 오픈을 해서 드리면서 예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좀 드셔 보셨어요? 조금 먹어봤어요. 그래요? 이거 딸줄 아세요? 초보자의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이 방송이 아니면 이거 내가 다른 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수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냐면 수작을 부리는데 오늘은 방송이니까 그런 거 없이 잘안 열리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휴 씨. 예, 잘못하면 이런 뻥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네. 한잔 드셔보시죠. 이거는 칠레산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거품이 조금 이따 다시 썰어드리겠습니다. 칠레산 스파클링 와인이고, 운드라가라고 하는 그런 와이너리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브룻이라는 굉장히 좀 드라이하고 쌉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일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거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게 수입사도 바뀌었고, 이 와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여기저기 나쁘지 않게 생각보다 좋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테이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신세계 L&B라는 그 이제 이마트와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주로 와인을 공급해주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수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입원은 이제 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니까 한번 이제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잔 드셔보시죠. 컬러가 굉장히 녹색기가 드는 그런 아주 밝은 레몬빛의 그런 컬러인데요. 향은 나쁘지 않네요. 새콤한 그런 이제 향이 나고. 이거 맛있는데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정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28,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와인은 제가 오늘 역삼 이마트에 사왔는데 가격이 15,000원인가 아마 그렇게 준것 같아요. 역삼 이마트를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제일 가깝고 여기 스튜디오 위치가 역삼동이라서요.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저도 요 근처에 살아요. 도곡동에 사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양재 이마트 아니면 역삼 이마트인데 양재 이마트는 이게 양재천이라고 강을 하나 건너가야 돼서 그리고 거기가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가 조금 험난해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꼭 차를 갖고 가야 되고 버스도 한 방에 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꼭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버스 타고 갈수 있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자주 갑니다. 왜요? 거의 역삼 이마트에 자주 얘기하시는 것 계속 보셨었군요. 아니 이런 감동적인 이게 또 경태지 와인미라클 계속 많이 보셨나 봐요. 네. 자, 이 와인은 운두라가라고 하는 칠레의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와인인데, 운두라가는 원래 이제 되게 판도스 콜렉션이라는 레드 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인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또그 인상적인 이제 와인이었는데, 그게 좀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와인이.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운더스 콜렉션, 운두라가의 파운더스 콜렉션이라고 하면 칠레의 플래그십 와인의 표준 같은 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인이 좀 너무 쓴맛이 많이 나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맛에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아, 이 와인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제 아는 선배 중에 그 운드라가의 그 파운더스 컬렉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마셔보고는 이 와인이 왜 이런가?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다시 굉장히 이렇게 평가가 좋아졌길래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마셔보진 않았는데 평가는 되게 좋았고 이 와인도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신세계 엘렌비가 아닌 다른 수입업체에서 들여와서 마셨을 때는 되게 와인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평가가 너무 좋으니까 내 입맛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와인이 바뀐 건지 뭐 그게 궁금해서 이제 오늘 딱 갔더니 사실 그리고 이게 드라이한 타입 그러니까 쌉싸라고 이렇게 드라이한 타입의 정통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정통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은 보통 2만 원 다 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루는데 오늘도 이 2만 원 넘는 와인들을 사야 되나 이걸로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소리앱 대표님과 같이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이니까 일단 이거 사서 이제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행히도 이 와인은 네. 예, 마시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000원이면 김수경님께서는 이 와인을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15,000원이면 저렴한 편이죠. 그렇죠. 저렴한 것 같지 않고 새콤달콤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좋은 반응이 나서 다행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온 편을 제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 이거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와인들은 보통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 놓고 그 화이트 와인을 다시 병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과 이제 이스트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서서히 발효를 병 안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탄산이 막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생긴 탄산을 이제 와인에다 넣는 거니까 사실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탄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에는 탄산을 강제로 주입해서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되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탄산으로 이제 얻어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탄산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태지 와인 미라클. 이번 편은 이 운드라가 스파클링 와인 불이 이 와인 편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